여기에 이만큼 쌓여져 있던 퇴비를 일광 멘탈 케어팜으로 옮기고, 여기를 잘 보세요. 이렇게 요 바깥 경계와 요 안에 바단 사이에 이렇게 틈을 줘 가지고 여기에는 습죽 페링이를 그대로 꽃을 살렸습니다. 그다음 이 돌을 한번 보세요. 돌을 이렇게 테두리로 만들어 가지고 요 안에 지금 이거 상토죠, 이거는? 상토를 좀 넣고 나중에 모래하고 흙하고 섞어 가지고 여기를 예쁜 하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을 한번 볼까요? 이렇게 하단을 만들면서 이쪽 예수로 쪽으로 돌을 가까이서 잘 좀 촬영해 주네요. 이렇게 이렇게 안쪽까지 이렇게 굴곡지게 해가지고 전부 다 돌을 다 놨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돌을 어떻게 놨냐면, 저기는 넓은 하단이고 여기서 좁혀지잖아요. 좁혀지는 데는 석축 페랭이를 이렇게 감싸듯이 돌을 작업을 했습니다. 여기까지 이제 작업을 하고, 지금 이제 여기 잠깐만요, 이제 거의 다 했거든요. 여기 이 부분만 이제 메꾸면 작업이 끝납니다. 돌이 큰 돌이 조금 모자라긴 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자원을 활용하면 돼요. 오우 멋지다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는 작업이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. 이 안에까지 쭉 연결을 해서 작업을 마무리했고, 이 앞에 이렇게 또 예쁜 돌들은 하우스 들어간 입구에 이렇게 또 진열을 해놨습니다. 다음에 이것보다 더 좋은 돌이 보여지면 여기 앞에 좀 돌을 이렇게 놓는 것도 예쁠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이제 한번 비춰보세요. 저기 퇴비 있던 곳이 이제 예쁜 하단으로 가꾸어질 겁니다.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하우스 입구 쪽이 좀 정돈이 됐고 이 꽃이 살아나 버리잖아요, 이게 전체가. 그리고 여기 뒤에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돌이에요, 돌. 자갈인데 아주 좋은 자갈들입니다. 자갈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포도 있는데 이걸 나중에 저기 하단 가꾸고 나면 이것도 다 활용할 자원들입니다. 이렇게 해놓고 나니 정말 좋네. 여기 뭐 뭘 심을지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아까 그 자갈이 좀 나오면 여기 바닥에 좀 까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좀 물 내려가는 쪽에. 이제 요래 해놓고 나니까 여기가 지금 좀 비어있는 것 같죠? 여기가 저쪽에 비해서 좀 빈약합니다. 여기를 나중에 돌로 가지고 또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쁘게 꾸미면 오늘 또 렌탈 케어팜 판매장 작업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. 와, 오늘 아침부터 정말 바빴어요. 작은 아들하고 아들 친구가 와서 도와줘서 오늘 일을 마무리 했는데, 이 퇴비를 와 정말 이만큼 있는 걸 옮기고 정말 일 많이 했어요. 그래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좀 개운한 느낌, 그리고 좀 보람찬, 특히 이쪽 하단을 이렇게 꾸미고 나게 너무 좋습니다. 자, 오늘 멘탈 케어팜 판매장 요 정리정돈 하단 작업 하는 것까지 작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